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참 그 중요한 명제죠. 우리 한번 세 마디를 끊어서 해보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체 문장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참 쉽지 않은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타다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겠죠? 이해가 깊어지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 마지막 과정은 뭘까요? 함께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을 했어요. 참 결혼만큼 인간의 인생에 놀랍고 황홀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운명과 인생을 헌신하고 맡기는 결단의 과정이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끝이 나나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죠. 이제 부부로서 만들어져가는 또 사랑을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남았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모든 삶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신부는 집에서 머물더라도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고 단추도 꿰매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해놓고 아이들도 잘 간수를 해놓고 그러겠죠? 남편은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험한 일이 많습니까? 또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또 견뎌야 되는 모욕의 순간도 많죠.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죠. 험한 것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자존심 같아서는 확 이루고 싶지만 또 집에 기다리는 자기한테 운명을 맡긴 한 여자의 일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겠죠. 견디고 속을 아파하면서도 표시를 안 내고 참아냅니다. 죄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thinking, 사고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신뢰가 사실은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넓은 공간에서 훨훨 자유롭게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키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걸쳐진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 쉬운 얘기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삶의 명제를 오늘 우리에게 던질까요? 자, 왜 우리는 그래야만 될까요? 왜 그분을 그렇게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를 성경 기자가 두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첫째는 뭡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돌아가 영원히 머물 귀속될 목적지가 하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땅이라는
이 역사적 시간적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거짓과 악이 뒤엉켜 있고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히 엉켜 있는 공간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현장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여기 두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형제들. 거룩이라는 말은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론 공부할 때 교회라는 단어의 어의적 정의가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우리는 사망과 죄악과 죽음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분의 공로로 불러냄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소속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분을 센터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채널을 이렇게 틀다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은 목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 나레이터가 익숙한 음성이에요. 보니까 우리 교회 그 탤런트인 임지규 형제가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레이션을 하는가? 그 프로가 제가 채널을 기억이 안 나요. 다큐 공감이라는 채널이에요. 채널이 아니고 프로예요. 다큐 공감. 어떤 분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그 서울대 음대 교수이신 박성화 교수님을 소재로 다큐를 만든 겁니다. 이분은 뭐 저는 금시초문의 인물이지만 그 소개된 프로필만 봐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영역의 세계적인 천재예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말이 약간 어눌해요. 그래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10여 년 전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후학들을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피아노를 차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피아노 소리를 합주하여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문화기획자.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피아노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차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2년 동안 이 광인 둘이서 차를 만든 거예요. 트레일러를. SUV 차 뒤에다가 그 트레일러를 이제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피아노를 조립 가능하도록, 분해 가능하도록 해서 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제주 바닷가예요. 바닷가는 이렇게 보기엔 운치가 있지만 굉장히 소음이 많은 데입니다.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이 바다에서 들리는 그 자연의 소리가 사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울퉁불퉁한 바위 근처에다가 차를 세우고 피아노를 내려놓습니다. 꿈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를 해요. 신기한 느낌이 우리 정서 속에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음으로만 들리던 파도소리, 물소리들이 그 피아노 선율과 엉켜서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어디를 가냐면 그 노동자들의 땀내가 배어있는 철공소, 이런 기계 다루는 공장,
으로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그 쇠 깎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뭐 별별 소음이 다 들리죠. 근데 그 한복판에다 놓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클래식. 그런데 그 소음들이 신기하게도 음악 소리로 재탄생이 되어서 피아노 소리와 섞이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그 다큐를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피아노처럼 이 세상 속에 노래가 될 수 있다면, 노래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소속의 하늘 백성이 그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일상의 예배로 확대가 되겠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하고 노래해야 되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좀 더 어떤 분인가를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노래할 수 있겠죠.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이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찬양대만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찬양대만 2절 시작.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모세라는 주제는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긴 한데,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예수님만 말해도 이해하기가 지금 벅찬데 이 모세는 왜 자꾸 등장을 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모세 왜 자꾸 꺼내는 거예요? 기자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적어도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 누구로부터 수여된 겁니까? 모세로부터 수여된 거예요. 국부 같은 존재죠. 모세는 그들에게 추앙의 대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 그 예수는 모형과 샘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생뚱맞게 어떤 신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강요한다면 여기서 누가 아 그랬구나 금방 트랜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상한데 이러지 누가 아 그랬구나 금방 그거를 수용하고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있을까요? 더구나 모세입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들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두 큰 트랙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개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운명을 건 불순한 행동이에요. 이 까닭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위협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휘청했어요. 흔들렸어요.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겸손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버릇 가운데
고치려고 의식을 하고는 있는데 어떤 확고한 명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아주 부정하거나 깔아뭉개는 말버릇이 있어요. 항상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뚜렷한 명제에 대해서 강조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을 좀 그게 아니고 전체 부정을 해버리는 말 패턴을 제가 갖고 있는 걸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고칠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정하질 않아요. 모세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는 모세도 그리스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은 함께 했다는 개념이 아니죠. 처럼이라는 말이죠. 뭐뭐처럼, 누구와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신실함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탁 들었을 때 불쾌하지 않죠? 그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했다.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의 면에서? 어떤 면에서? 신실한 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신실함이 절대 퀄리티, 격상 같지 않는 진짜 의도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질문합니다. 집이 중요해요? 그 집 지은 주인이 중요해요? 묻는 게 바보죠. 집 지은 주인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로, 이 두 개의 예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집은 뭐예요? 지어진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은 자는 누굽니까? 창조주시죠. 그렇죠? 집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집 지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신 하나님.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가. 모세는 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기에 이제 비교가 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행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피조물의 신실함과 창조주의 신실함이 격이 같을 수 있나요? 단어는 같이 표현할 수 있어도 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주제가 생뚱맞는 듯 하지만 등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둘 다 신실했어요. 모세도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신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출애굽기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다섯 번 거절을 하죠. 말 못합니다. 나이 많습니다. 싫습니다. 왜 이제 와서 하필 나를 뭐 별별 핑계를 다 대. 하나님이 설득 끝에 모세를 불러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방금 읽어보셨다시피 그는 충성스러웠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데 그래야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이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격이 다르죠. 지금 이 설명을 왜 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가 왜 흔들리는 백성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견고히 하고자 지금 그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놓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했어, 종.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전치사를 영어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왜 그런 전치사를 썼을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집 in 안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말은 모세도 피조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앞을 보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에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는 뭐가 되셨습니까?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어요. 아들과 종은 격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집에 대한 상속을 누구에게만 합니까? 아들에게만 합니다. 아들은 상속자예요. 반면에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은 종에 불과합니다. 이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제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끝내면서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을 잘 보세요. 6절,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첫 번째가 뭡니까? 소망의 확신과. 앞을 보세요.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망이라는 건 그냥 바라봄이죠. 희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소망의 내용을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또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소망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냥 막연히 실체 없는 어떤 희망사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바라봄이 실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소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확신과 자랑을. 여러분, 두 번째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랑하라는 얘기, 자랑.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전 영역 속에 자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자랑하면 어우 부럽다 얘. 누가 그러던가요? 바울은 아시는 대로 금수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나면서부터 로만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 가방끈도 길어서 가말리엘 문화의,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라 그러죠?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나는 그거를 똥덩어리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분기점이 어디였습니까? 더 좋은 절대적 가치를 만난 후에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시련의 아픔을 겪더라도 그 한 방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상처 줬던 그 아픔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마치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밭에서 뭘 발견했죠? 그 지니고 있던 것과는 견줄 수도 없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누구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설물을 여겨버렸어요. 이것이 진짜더라.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더라. 그게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 왜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처럼 나 복음을 자랑한다, 자랑스럽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 같죠? 소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문화와 사회적 정서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최고의 부끄러움과 치욕적인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재앙의 상징이었어요. 흉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최고의 악인이 죽어가는 형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염두에 둔 바울의 이야기가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더 지독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도 자기 애가 좀 인 서울에 어느 학교에 입학이 됐다든지 남편이 승진 때 승진이 됐다든지 좋은 직장에 또 덜커덕 합격을 하면 어디 동창회나 모임에 가서 누가 좀 안 물어주나 막 돈 내고도 말하고 싶죠. 그래서 어떡하든지 주제를 그쪽 근처로 자꾸 끌고 가요. 참 너희 집에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이 말이 나오도록. 인간사에도 그런 세상의 사소한 소중한 것들이 자랑스러운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게도. 뭐 좀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떡하든 나 자신을 근거로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그 교만한 본성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전 인생 속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 자랑스럽습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노래가 돼야 돼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이 가짜의 소리와 진짜의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이 혼돈의 세상에, 카오스의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안팎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명징스럽게 고요히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예수가 노래로 고백으로 찬양되어질 때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이유를 말하고 삶을 살 때 조롱이 되돌아오고 희롱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돌아서면 뜨끈거림이 있어요. 저게 맞다. 저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에요. 매력 있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가슴에 노래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